우리가 버지니아 공대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이었다. 사건 발생 사흘째, 세계 주요 언론사가 모두 결집해 있는 것 같았다. 이곳 버지니아 공대에 쏠린 전 세계의 시선을 실감할 수 있었다. 사상 최악의 교내 총기 사건의 범인이 밝혀진 뒤 시시각각 수사 속보와 함께 범인 조승희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일단 사건 현장으로 가보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버지니아 공대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 지금 기숙사가 어디예요? 바로 다 이 건물이에요, 이렇게. 사건이 난 다 기숙사하고는 거리가 뭔가요? 아, 거리는 바로 이 옆 건물이에요, 저쪽으로. 예. 이 학생은 범인이 한국계로 밝혀진 이후에도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의 최대 관심사도 역시 자신의 캠퍼스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었다. 한국 언론엔 한인 학생들이 피해를 우려해 모두 기숙사를 빠져나갔다고 했지만 그는 그런 위협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범인이 조승희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가 받은 충격은 컸다. 바로 자신의 지척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또 뭐 집도 별로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가깝고 가깝게 살고 그랬어요. 근데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건 일어난 당시에는요?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뭐 여기 있게 있는... 그는 버지니아 학생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록을 꺼냈다. 찾아볼까요? 예. 그러나 이 책에도 조승희는 자신의 기록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 특이하게 얘만, 얘 초승희 씨만 전화번호가 안 적혀있네요. 뭐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냥 이름만 적혀있네요. 범인이 밝혀진 이후 한인 학생들이나 이웃에 조승희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몰랐다고 한다. 기숙사인 참사 이후에도 몇몇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또 다른 한인 학생도 있다고 했다. 친구야. 얘 집에 안 가고 계세요? 아니, 그냥. If the, you know, the grade you have now, that's like your final. 두 사람은 모두 그들끼리의 대화에선 영어가 더 편한 한인 1.5세다. 그들은 범인이 한국계로 알려진 버지니아 참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친구가 아는 친구가 돌아갔어요. 그래요? 네, 그 North Hall에서 그 슈팅했을 때 거기 그 방에 있었어요. English, English 아니면 German? 희생된 친구는 어머니가 한국인으로 알려진 메리 리드. 유난히 활달하고 재능 많았다는 리드의 홈페이지엔 추모의 글만 수천 건. 그녀를 쏘니가 한국계건 아니건 한인 1.5세대들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닌 듯했다. 그들은 그저 이 참사에 희생된 그들의 친구와 스승을 그리며 밤을 넘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버지니아 공대인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리고 전 세계 기자들의 취재 경쟁도 다시 불붙었다. 외신 기자들은 한국에서 온 우리를 볼 때마다 정보를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마치 투명인간이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살아왔던 범인 조승희. 대체 그는 왜 그날 그 건물에서 총기를 난사했을까?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마치 한바탕 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범인이 한국계 미 영주권자로 밝혀진 뒤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안의 혼란들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범인의 국적이 무엇이건 참사의 희생자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건 간에 우리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벌어진 이 가공할 사건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은 조승희 씨가 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켰는지 그 분명한 동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든 조승희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난 주말 우리는 서울에서 김경원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특파원으로 발령난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었다. 경원 씨가 다니게 된 곳은 버지니아주의 포플라트리 초등학교. 그녀는 모범생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한 한국인 남학생과 같은 반이 됐다. 그 친구 똑똑하기로 유명했어요, 초등학교. 수학 잘해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막 등수 같은 거는 없지만 그래도 수학 문제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애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아 뭐 모르겠다 아 막 ask song, ask song, he knows everything. 진짜 심지어 그 친구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니까 아 우리 같은 학년이지만 쟤는 좀 어른스러운 느낌. 우리보다 좀 똑똑하니까. 혹시 집에 놀러 가 보신 적은 있어요? 제가 놀러 가본 적은 없고요. 그 친구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온 적은 있거든요. 한 번. 한 번이요. 예. 그 남학생은 유난히 말이 없었지만 한국에서 온 여학생과는 곧잘 어울려 다녔다. 저희 어머니께서 픽업을 해서 같이 햄버거 빅맥 먹고 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뭐 아 뭐 너는 어 뭐 언제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희 집에 가서 뭐 막 앉혀놓고 제가 막 피아노 쳐주고 그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무슨 곡 쳤는지 기억나요? 아 그때 제가 유일하게 막 외워서 쳤던 게 엘리자를 위해서 그런 거 쳤거든요.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밌게 놀았다. 그리고 해질 무렵 남자아이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러 왔었다. 그렇게 그 아이는 경원 씨의 기억 속에 그저 온순하고 수줍음 많던 좋은 친구로 남아있었다. 그 아이는 3년 과정인 교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조기에 맞춰 더 유명해졌다. 선생님도 늘 그의 영특함을 칭찬했었다. 그 친구는 1년 반, 2년? 꽤 빨리 끝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모르는 상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늘 막 성이 맨날 숙제를 잘해왔고 이렇게 시킬 때 조용히 잘 했으니까 이렇게 빨리 끝낸 건데 너희들 같이 해선 안 된다고 그러면 he's different 이런 식으로 like he's such a genius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핑계대고 똑똑하니까 그렇죠. 아마 애착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 ESL 선생님들께. 경원 씨는 4년 뒤 한국에 돌아왔다. 이후 그 친구와도 완전히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밤. 여러분은 얼마나 충격이 크셨습니까? 그 끔찍한 사건이 한국인에 의해 저질러지다니. 미국 영주권자 23살 조승희 씨가 범인이었습니다. 경원 씨는 경악했다. 살인자, 그것도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희대의 살인마가 된 소꿉친구. 공부든 운동이든 재능 넘쳤던 그래서 선생님에게 늘 칭찬받던 모범생의 충격적인 변화였다. 너무 놀랐죠.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초등학교 친구인 것을 확신하면서도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닐 거야 했는데 기사를 계속 읽어보니까 살던 동네도 똑같고 다 맞더라고요. 이틀 뒤 그가 한 방송사에 보냈다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경호 씨는 더 혼란스러웠다. 동영상 속의 23살 청년은 추악하고 장황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단답형으로 지극히 짧게만 말했던 12살 아이는 왜 이런 청년으로 성장하고 말았을까? 그 친구가 분명히 내재된 문제점이 있긴 있었지만 그 문제점이 이런 일까지 일어나도록 할 만한 그런 큰 문제점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예, 저로서 친구로서도 초등학교 때 잠시나마 알았지만 제가 그때 조금 더 중학교 가서도 더 말을 막 해주고 그런 점 친구로서도 굉장히 제가 아쉬운 미안함. 예. 아, 저 아. 아,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생각 굉장히 되게 그렇다고.
한국에서 8년, 미국에서 15년을 살았던 조승희와 친구 사이였다는 이는 경원 씨가 유일했다. 그녀가 버지니아를 떠나온 뒤 그에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4월 16일 오전 7시 15분. 기숙사에서의 충격으로 이미 두 명이 사망했지만 그것은 대참사의 시작에 불과했다. 공학관 놀이소홀에서 무려 29명이 희생됐고 범인 조승희는 그곳에서 자살했다. 희생자 시신 부검 결과 범인은 두 자루의 총으로 100발 이상을 난사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사상 최악의 학교 내 총기 사건이었다. It's insane. I can't understand why what would drive someone to actually do that to plan so much ahead into killing so many people. 사건이 발생한 기숙사와 공학관 주변은 경찰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다만 FBI 등이 포함된 대규모 합동수사팀이 사건 현장을 오가며 조사를 벌이는 모습이 몇 차례 목격됐다. 사건 당일 범인 행적과 관련된 몇 가지 의문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고 있다.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는 소문이 흘러나왔지만 수사팀은 철저히 함구했다. 왜 하필 자신과 상관도 없던 두 건물을 범행 장소로 택했을까? 또 조승희는 무엇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적개심을 그날 폭발시켰던 것일까? Why he did it? I think that will be the question that people ask for many years. Really, I have no idea. So what do you think was his mental breakdown? Something maybe about his youth growing up. I don't know. I mean, I really have no idea why he. 제작진이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버지니아 교정엔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석이 놓였다. 가혹한 공포 속에 이유 없이 희생된 32명을 기리는 그들만의 의식이었다. 그런데 추모석의 숫자가 33개였다. 범인 조승희를 위한 추모석도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추모객 중 누군가가 쓴 범인의 가족에게 보내는 위로의 글도 발견할 수 있었다. I don't know. I kind of feel bad for the guy because he was that messed up to do something of that nature. And I kind of wish that it was caught a bit earlier so this would have been prevented. 그런데 오늘 새벽 조승희를 위한 추모석은 사라졌다. 지난 밤 사이 누군가 치워버린 것 같았다. 대신 추모석을 없애버린 누군가가 썼을 것 같은 분노 가득한 편지 한 장이 놓여져 있었다. 우리가 버지니아 공대를 떠나 조승희가 살던 집으로 찾아간 것은 이 이해하기 힘든 사건의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 직후 집을 떠났다던 가족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다만 조승희 가족들과 연락이 닿는다는 한 한인에게서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사건 닷새 후 조승희의 가족은 침묵을 깨고 사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부모를 대신해 누나가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희생자들의 가족과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린 이런 참혹한 상황이 죄송스럽습니다. 우린 희망도 없고 어디 하나 기댈 수 없는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동생은 과묵했지만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린 동생이 그런 엄청난 폭력을 저지를 수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슬픔에 빠져들게 했고
우린 악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마저 침몰시킨 그의 잔혹함은 어디서 출발한 것일까? You had 100 billion chances and ways to have avoided today, but you decided to spill my blood. You forced me into a corner and gave me only one option. The decision was yours. Now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that will never wash off. Mr. Cho, like other school shooters, viewed himself as being a victim. He was persecuted by others in his mind, and it was time to stop that, and he was striking back at those who gave him hurt. They will experience pain as he has experienced pain. 우리는 23살의 한 청년이 대체 무엇에 보복하기 위해 이 참사를 일으켰는지 추적해보기로 했다. 사건 직후 국내외 언론엔 미국 이민 1.5세대의 부적응 문제가 일제히 부각됐다. 그들의 고립감이 이번 참사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한인 1.5세대들의 탈선과 범죄 사례도 잇따라 보도됐다. 또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과 출세욕도 지적됐다. 그런 지적대로 이민 1.5세대가 겪는 갈등과 부적응은 조승희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조승희 가족을 잘 안다는 한 한인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조승희 가족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특히 그의 누나는 유명했다. 아니요, 애들이 공부를 참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되게 부러워했죠, 우리가. 우리 딸하고 너하고 같은 학년이었지, 그때. 근데 아빠가 그렇게 자랑을 좀 했어요. 되게 뿌듯해 하셨나 보네요. 네, 되게. 그럼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데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도... 센터빌 하이스쿨에서는 아마 걔가 아마 1등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의 딸이 졸업 앨범을 가져왔다. 예. 이쁘게 생기고 얘야 이쁘게 생기. 얼마나 착하고 세상에 그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이쁘게 생겼잖아요. 엄마 꼭 닮았어요. 엄마가 키가 크고. 맞아, 하버드도 하버드도 됐고 예일들 됐고 다 됐는데 풀 장학금으로 받고 엄마가 그러더라고 아빠랑 거기를 갔다고 완전히 돈까지 다 장학금 받고 갔다. 얘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 네. LA타임즈는 지난 21일 누나의 성공에 가려 동생 조승희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적지 않은 한인들이 명문대를 향한 뜨거운 교육열과 출세욕 때문에 자녀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국내에도 여러 차례 기사화된 바 있다. 조승희도 미국 내 최고 명문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누나에 가려 부모들에게 없던 압박을 받았던 것일까? 이들 부부의 딸은 조승희의 고등학교 시절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압력도 안 했을 거예요. 그 집은 자동으로 딱 그 성희도 얘는 그냥 공부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공부하라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 네, 딸은 원래 공부 잘했어요. 조승희가 다녔던 버지니아 공대도 그의 부모가 만족할 만한 명문 대학이었다. 그의 학업 성적이 결코 처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고등학교 동창의 증언도 일치했다. He was a very smart kid. Very had a very vivid imagination. But like I said, he did keep very quiet to himself. 8살 때 이민 온 조승희. 미국에 살면서 그가 겪었을 법한 인종 차별의 경험이 참사를 일으킨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조승희의 한 고등학교 동창은 반 친구들이 그를 놀린 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가 영어 수업 시간에 우물우물 기어가는 목소리로 책을 읽자 학생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야유를 퍼부었다는 것이다. 그 사건이 심각할 정도로 폐쇄적이었다는 조승희에게 적잖은 상처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엔 경찰이 언론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우리는 조승희가 그 외 어떤 모욕적인 인종차별을 지속적으로 경험했는지에 대해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같은 학교를 다녔던 한인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혹시나 이제 인종차별이나 그런 거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당했으면 저희 벌써 알았을 거예요. 제 동생이 또 학교에서 유명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알았으면. 그러면 그런 건 없었을 것이다. 네, 그런 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저희 학교에 많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동창인 경원 씨도
조승희가 상처받을 만한 인종차별 혹은 따돌림은 없었을 거라고 했다. 오히려 모범생 조승희는 늘 관심의 대상이었다. 친구들도 뭐 따돌림을 시킨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이렇게 오히려 그 친구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막 애야 같이 하자 이런 분위기였고 오히려 그 친구가 이렇게 꺼려했던 것 같아요. 어울리고 그러는 것을 혼자 있는 것에 가장 편안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을까. 조승희가 한인 1.5세로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것이 이번 참사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드러난 것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1.5세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에 대해 한인 사회에선 적잖이 불편해하고 있었다. 버지니아 참사 직후 폭력적인 게임물과 음악, 영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기숙사 룸메이트는 조승희가 하루 종일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했다고 한다. 내가 게임하던 지하방인가 봐요. 조승희는 집에서도 지하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즐겼다고 전해진다. 8년 전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 때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었다. 두 명의 학생이 학생 12명과 교사 한 명을 쏘아 죽인 후 자살을 선택했다. 그러나 컬럼바인 고등학교의 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작진에게 오히려 질문을 했다. And the question that I would pose is you have 1,000 students that listen to certain videotapes or watch videotapes or certain students that listen to certain music. What makes these two commit this hideous act when the others do not? I don't know what allowed them to do it. The gun. 물론 전 세계적으로 폭력 게임, 음악, 영화 등이 특히 청소년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보고는 수도 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잔혹했던 버지니아 참사는 명쾌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네. 강지웅 PD, 미국 현지 취재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조승희 씨의 범행 동기로 거론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한인 교포분들은 국내에서 자꾸 이 문제를 한인 1.5세의 문제로 이렇게 몰아가는 데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네. 어쩌면 오히려 이 참사가 빚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 때문이다. 그런 지적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승희의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동창들이 조 씨에 대해 쏟아낸 증언들은 너무나 흡사했다. 친구 하나 없는 철저한 외톨이였다는 것이다. Tried to hang out with him at first, took him, introduced him to our friends and stuff, and weeks of this, and he never opened up. Just never talked to us, and went about his day by himself. Never saw anyone come visit him. 그의 한 중학교 동창은 선생님이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고도 했다. 이미 어린 시절 위험 인물이 될 소지가 엿보였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절의 조승희를 기억하는 경원 씨의 주장은 그들과 다르다. 말수가 적긴 했지만 친구들이 다가가는 것에 대해 특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듣고 숙제도 참 잘해오고 그리고 운동하면은 진짜 과묵하게 운동 잘하고 그러니까 농구를 잘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초등학생 때와는 달리 중학생 조승희는 타인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닫아버렸던 것 같다. 소속 학급이 있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미국의 중학교는 이동식 수업을 한다. 폐쇄적인 그가 거의 매시간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야 했던 것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였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조승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전에 그리고 그날 자신의 교정을 그런 참혹한 악몽에 빠뜨리기 전에 그 자신과 가족들을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기 전에 조승희는 학교나 사회, 그들의 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을까? 그의 부모는 아들의 폐쇄적인 상황에 대해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다. 또 이미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부터 그런 문제로 고민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승희의 어머니가 경원 씨 어머니에게 그런 하소연을 했었다고 한다. 어머니께서 이제 나중에 승희가 학교에서 말을 많이 안 하니? 말 거의 안 해. 어머니께서 말을 너무 안 해서 걱정을 하시더라. 그래서 물어보시는데 나는 모르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다. 그러나 조승희의 부모는 너무 바빴다. 아들의 지독한 폐쇄성이 늘 부모의 고민거리였다고 전해지지만 그들은 아들에게만 매달릴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조승희 부모는 이민 직후부터 식당과 여러 군데 세탁소를 옮겨 다니며 종업원으로 일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우리 가게 와서 좀 일을 했죠. 뭐 세탁 가리고 자켓 때렸어요. 왜? 아버지는 다른 데서 이제 바지를 때렸어요. 처음에 그러면 미국 옷장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않았다는 조승희 어머니는 하루 13시간 이상씩 일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래서 대림질을 했는데 몸이 굉장히 약한가 봐요. 그래서 학교 캐피테리아에서 거기서 일을 했었대요. 조승희의 부모가 이민을 결심한 것은 아들 승희를 낳기 전이었다고 한다. 집까지 팔고 준비를 끝냈지만 비자 발급이 늦어져 8년을 허송세월했다. 그러다 조승희가 8살 때인 1992년에야 한국을 떠날 수 있었다. 그 가족은 어떤 꿈을 꾸며 미국 이민을 결심했을까? 우리는 조승희의 외할아버지를 찾아가 봤다. 그는 얼굴을 내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사건 후 미국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해했다. 마지막으로 따님하고 통화하신 게 언제였어요? 정초에. 올 초에. 네, 정초에. 정초에 한 번 잠깐 전화 왔었어.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1년 한 번이야 딱. 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날 전화 오면 주로 무슨 얘기하세요? 안 부전하지. 아버지 어제 안 아프냐고 그러고. 전 담마 아프니까 어깨 좀 쥐었어서 죽었다고 그러고. 교통사고가 나셨었다니. 조금한테. 미국 부대 직차에 칠때서 내가 다시 맞췄어요. 빠졌다가 그래가지고 담마 아프더라니 그래가지고 일을 하니까 세탁소 갔는데 이게 이거 시잖아. 이게 담마 아프지. 딸은 네 명의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또 사위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노동자로 나가 돈을 버느라 결혼이 늦어졌다고 한다. 딸네 부부는 서른을 훌쩍 넘겨서야 본 아들을 유달리 아꼈다. 그거 그냥 불만 그냥 날아갈 거야. 그 남편도 그렇고. 이건 또 아주 그냥 아새끼들만 이래. 아들이 늦게 왔으니까. 사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온 돈으로 집도 사고 헌책방도 운영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사위 가족의 초청으로 재산을 정리해 미국 이민을 결심했었다. 그러나 8년이나 늦어져 정작 떠날 땐 빈손이었다고 한다. 아님이 미국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리시진 않고 말리긴 그치니까 빨리 가길 원하는 바인데 그냥 거기 가야 돈 들고 잘 사는데. 이민 가던 날 혹시 공항에 나가셨어요? 아이 공항 누세요. 여기 다녀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춘수하지 먹고 출발했어. 그날 본 거야. 그날 1,2살짜리. 따님은 갈 때 많이 안 울든가요? 울긴 걔들이 왜 울어고 지금 희망이 있어서 그냥 부풀어 못 가서 걱정을 하던 타인데 뭐 울어. 아 8년 만에 갔는데. 그렇게 꿈에 부풀어 떠난 지 15년. 그동안 딸은 한 번도 한국에 다녀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못 나왔던 딸이었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살았다. 에이구. 그냥 잘 살겠거니 하신 거죠? 아, 그럼 당연하지. 열심히 그냥 열심히 사니까. 새끼가 그런 일 칠 줄 누가 알았나. 틀림없는 사람 되거든. 틀림없는 사람이야. 무슨 뭐 화투로 할 줄 알아. 무슨 저걸 칠 줄 알아. 한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아이 새끼들 기르고. 그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느님도 난 야속해.
딸이 자살했다는 오보를 듣고 체념해 버렸다고 했다. 자식만 바라보고 아픈 어깨를 끌고 나가 하루에 300벌씩 못을 다렸다는 딸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 사건 후에도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그날 할아버지는 제작진에게 묻고 또 물었다. 버지니아 참사 직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인 1.5세로서 조승희 부모에 대한 심경을 올려 화제가 됐던 씨. 씨는 그녀의 나이 15살에 부모를 따라 이민 왔다. 역시 한인 1.5세인 남편을 만났고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됐다. 이민 온 직후 그녀의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셔서 낯선 곳에서 적응해가는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왜 우리를 한국에서 데리고 왔느냐. 한국에 놔뒀으면 우리도 그냥 잘 지내고 뭐 좋은 대학을 가든 나쁜 대학을 가든 우리 공부했을 테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미국에 와서 우리 이렇게 편하다고 공부시키려고 데려왔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느냐. 가족끼리 얼굴 볼 시간도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로 좀 원망했던 적 많죠. 일에 묻혀 살다 보니 의료보험에도 들지 못했고 결국 아버지는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아빠한테 제가 너무 이렇게 미안해서 돌아갔을 때 그랬어요. 아빠 정말 미안하다고. 그게 한국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내 희망이었다. 그냥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았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원 씨의 부모도 다른 이민자의 부모도 특별하진 않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자식이 있는 부모는 대개 그렇다. 조승의 부모는 그렇게 맞벌이에 모은 돈으로 최근 집 한 채를 마련했다. 사건이 일어났던 날 아침에도 부부는 아침 7시에 출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는 부모된 입장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삶이 미국에 살면 한국같이 뭐 가서 우리가 술 한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자식들을 바라보고 와서 살아보겠다고 새벽 나갔다가 이렇게까지 이러고 자식을 따르는데 조승원한테 완전 오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많이 아프더라고. 버지니아 대참사 이후 비난의 시선은 살아있는 조승의 가족에게도 쏠렸다. 그러나 하루 13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에서 그 부모는 아들에게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I think we really without recrimination because nobody tried to have this happen. There ought to be some serious attempt to see whether there was some breakdown in the way the law works and the way the mental health system works to see if we can make some positive changes to avert this in the future. 이해할 수 없는 대형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단지 나서서 남에게 말을 잘 붙이지 못했던 어린 조승희가 세계를 경악시킨 대형 참사를 일으킨 청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 사회는 그저 그를 외톨이로만 놔두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소통하고 교류하던 주소록에조차 자신을 기록하지 않았던 조승희. 그렇게 투명 인간처럼 그곳을 맴돌던 그는 참담한 방법으로 자신을 한껏 드러내고는 사라졌다. 참사 후에도 그를 설명해 줄 사람은 그곳에 없었다. 강중 PD, 버지니아 참사를 둘러싸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여기에 이제 다소간 그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특히 범인이 한국계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우리 정부의 반응 또 언론의 보도 태도 이런 것들이 좀 과잉이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면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들의 안전을 염려해서 취한 행동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인 교포들의 피해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미국인들이나 이제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들은 그런 우리 정부의 대응과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버지니아 참사는 한마디로
영주권을 가진 미국 청년이 벌인 아주 미국적인 참사라는 것입니다. 2005년, 두 번에 걸쳐 조승희가 살고 있던 기숙사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는 몇몇 여학생들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한다.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이 그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There were two other instances that we know of. One was one of our friends, he started following, bothering her, and another was down the hall. And what happened in those cases? The one down the hall, I got the girl's screen name and kind of told her, I IM'd her and told her, this guy, you know, he's messing around with you, here's his name, and you shouldn't kind of ignore him and just stay away from him. And then the other time, the cops responded again, and Sung became upset about that, and he had told me that he might as well kill himself. And so I told the cops that, and they took him away to the counseling center for a night or two. 그렇게 그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사실은 달랐다. 당시 몽고메리 치안 법원은 조승희가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장이라도 그런 문제들로 인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조승희에게 법원이 강제 입원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조승희를 진료했던 의사는 그의 통찰력이나 판단력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내놨다. 다만 그의 성격이 무미건조하고 우울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사건 당시 그는 감정에 동의 없이 총기를 무차별 난사했다. Real fast. Didn't say anything. All he did was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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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Shot a girl here, shot a girl there, shot the instructor. Shot the guy who was first seat, you know, front row, first seat, right by the door. Shot him side of the face. As many of you know, we recovered two weapons, a 9mm handgun as well as a 22 caliber handgun. Investigators have traced these weapons and confirmed that Cho did legally purchase these weapons in accordance with Virginia law. 그 총으로 그는 희생자들에게 최소 100여 발 이상을 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정신병력이 있는 그에게 총기를 판매한 것이 적법한 것이었냐는 논란이 있다. 조승희가 학교 인근의 한 총기 판매점을 찾았던 것은 지난 3월 13일이었다. 그런 이곳에서 $571에 9mm 글록 한 자루를 구입, 기숙사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버지니아주 법에 따르면 정신병력자에 대한 총기 판매가 금지돼 있다. 사건 직후 미 전역에서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항의가 폭주해 총기 상점은 곤혹을 치렀다. 조승희는 2월 인터넷을 통해 22구경 발터도 구입했었다. 온라인 판매상 역시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We comply with every state and federal law that is on the books. There's thousands and thousands of gun laws. And everybody involved in this followed it all the way to the letter. And it's just unfortunate that somebody decides to use a weapon. I mean, it could have just as easily been a car or a knife or any sort of other scenario. And it's just really unfortunate that that it happened to be a weapon that he chose. And more unfortunate that it had to be a weapon that we sold, because we feel absolutely terrible about it. It's the person. This guy was an obvious madman, and you know, it's unfortunate that situations like this could ever happen at any point in time. 조승희는 참사를 일으키기 한 달 전부터 학교 인근 사격 연습장에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게 총기를 판매한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법 당국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What do you focus on? Just gun control. The gun control. Yeah. We should just have stricter gun laws, maybe. You know, or have background checks on people a little bit stricter if they've ever been in a mental institute. Don't give them a gun or don't allow them to get a gun, I guess. So why? 버지니아 대참사는 다시 한번
왜 대량 총기 살상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지 보여줬다. 결국 범죄자의 중무장이 자유로운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승희의 범행은 너무나 미국적인 참사였다. We've failed as a nation to look at what happened at Columbine and really learn from it. Would it have prevented today's shooting? We don't know. But if there's even a little chance that it might have, obviously it needs to be looked at. 그런데 미국 시각 지난 4월 17일 버지니아 참사의 범인이 조승희로 밝혀진 직후 이태식 주미대사가 한인사회의 희생자 추모 예배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사는 영어 연설을 통해 버지니아 참사에 대한 그리고 그 범인이 조승희로 밝혀진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Horrendous incident. As ambassador representing my country and all of you, I join you in this moment of sorrow to extend my country's as well as my people's regret, apology. 이태식 대사의 이 발언은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민 국가인 미국의 한 영주권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은 사죄해야 하는 걸까? 설상가상. 정부 당국자는 미 국무부 측에 조문 사절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거절당했다. 이민자가 낸 사고일 뿐 한국이 낸 사고가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던 것이다. 우리 안에 복잡하게 얽힌 미국에 대한 시선 때문에 버지니아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더 혼란스럽게 읽혔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32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애도하고 그들을 사랑했던 가족과 연인과 동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은 그 참사를 일으킨 이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국적과 국경과 인종을 불문하고 불행하고 비극적인 대참사였기 때문이다. 네, 그럼 여기서 뉴욕에 있는 PD 특파원을 연결해서 미국 현지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일 특파원. 네, 뉴욕의 박상일입니다. 네, 오늘이 말이죠. 이제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꼭 일주일째 되는 날인데 그곳 그 현지의 상황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초창기 이 버지니아 공대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미국 언론은 거의 24시간 이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주일째로 접어든 지금 미국의 언론들은 정규 방송 형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텍 참사 관련 소식은 23일 오전 추모식과 함께 수업을 재개했다는 소식 등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 이제 우리 한인 사회에 말이죠. 센터빌 한인 슈퍼마켓 앞에 코리안 고 홈 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렸다거나 한인 제과점 유리창이 뭐 박살났다거나 이런 그 소문이 들리곤 했는데 그런 건 전부 낭설로 밝혀졌죠? 네, 초창기 그 조승희 씨의 거주지인 센터빌을 중심으로 한인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들이 상당히 무성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 같은 한인들의 직접 피해는 전혀 없었던 걸로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네, 박상일 특파원. 그리고 내일 말이죠. 경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데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뭐 새로운 좀 얘기 흘러나오는 거 없습니까? 네, 초창기 첫 번째 희생자인 에멀리 힐셔와 조승희 씨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범행 동기를 찾는데 상당히 난감해하던 경찰은
최근 조승희 씨와 에멀리 힐서가 어떤 형태라든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에멀리 힐서의 랩탑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해 조승희 씨와의 관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둘 사이에 관계가 있을 걸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 그런 얘기죠? 네, 경찰은 에멀리 힐서와 조승희 씨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상일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희생자만 무려 32명이었습니다. 어떤 동기로도 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자기 자신도 억제하지 못할 만큼의 분노를 가슴속에 쌓아왔다는 데에는 안타까움이 입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이 한순간에 폭발할 때 사회 전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도 우리는 버지니아 참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소외된 이웃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또 건강한 사회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